프란체스카 여사 비만의 소방서의 미세생 6.25를 떠올리면서 6월을 보냈고 중3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70년의 세월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그때 내 나이 16살 인천에서 인민군을 맞은 나는 좋은 세상이 됐다고 좋아하며 의원군에 자진 지원을 했던 철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오늘 메일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해골녹입니다. 단숨에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긴 글이라 여러 편으로 나눠 올리겠습니다. 이 글을 쓴 저자에게 감사드리며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비망록 중 요약 1편. 북한군이 침공했다는 보고, 신장하는 개성이 상호 9시에, 그러니까 내가 치과로 떠났던 그 시간에 이미 함락되었고, 탱크를 앞세운 공산당은 춘천 근교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탱크를 막을 길이 없을 텐데 라며 입속말을 했고, 얼굴엔 어떤 위험을 느낀 듯한 불안한 빛이 순간 스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걱정 없다고 하였고 신국방까지도 대통령에게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경찰 정보는 상황이 심각 위급하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잠을 잊은 채 자정을 넘겼다. 침통한 모습에 나는 그때까지도 한마디도 말을 건넬 수 없었다. 맥아더 장군과의 통화. 26일 새벽 3시 대통령은 동경에 맥아더 사령관에 전화를 걸었다. 전속부관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장군을 깨울 수 없으니 나중에 걸어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은 덜컥 화를 내며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 사람씩 죽어갈 터이니 장군을 잘 재우시오 라고 고함을 쳤다. 나는 너무나 놀라 수화기를 가로막았다. 대통령은 마미 우리 국민이 맨손으로 죽어가는데 사령관을 안 깨우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 라며 몸을 떨었다. 상대편도 미 국민이 한 사람씩 죽을 것이라는 말에 정신이 들었는지 각각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니 맥아더 사령관을 깨우겠다고 했다. 평소에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그의 소령 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은 기억이 없지만 맥아더 장군의 장인이 한국 우호연맹의 고참 멤버로 대통령의 독립운동 시절 때부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령관이 전화를 받고자 대통령은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오? 당신 나라에서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졌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오.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한국을 구하시오. 라며 무섭게 항의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바로 동경 극동사령부의 무기 담당 시키 장군에게 명해 무스탕 전투기 10대, 105mm 곡사포 36문, 155mm 곡사포 36문, 그리고 바주카포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전향보고를 받고 경무대로 돌아올 때 서울 상공에는 적의 약기가 맴돌고 있었다. 나로서는 처음 보는 적기였다. 적기가 뜰 때마다 대통령이나 나나 방공으로 돌아가야겠고 서울 시민들의 얼굴엔 공포의 그림자가 뒤덮이기 시작했다. 대통령 피난. 머리맡대 시계는 27일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내일을 스쳤다. 이어 서울시장 이기봉 씨와 조병욱 씨가 들어왔다. 신 장관이 간곡히 각하 서울을 떠나셔야겠습니다. 남아 권유였다. 안 돼. 서울을 사수해. 나는 떠날 수 없어. 대통령은 그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문을 꽝 닫으며 방으로 돌아갔다. 신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차창이 깨지고
좌석의 스프링에 튀어나온 3등 객차였다. 대구에 도착한 것은 상호 11시 40분이었다. 대구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중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두 번이나 야크기의 추적을 받았다. 조종사 스미드는 거의 땅바닥에 닿을 듯 저공 비행을 하고 계곡을 타며 적게 공격을 피했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7시간을 나는 비행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밤 8시 반 무초 대사와 함께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반가워 왈칵 눈물이 쏟았다. 나는 사람을 시켜 시내 쌀값을 알아보도록 했다. 소두 한 마리에 2,400원이었다. 서울을 떠날 때 1,500원 하던 이게 열흘 사이에 60%나 오른 셈이 된다. 무초대사 적기의 공격으로 흑두선이 27일 상호 29일 상호 8시 30분 무초대사가 도착했다. 그는 지사관저로 들어서면서 꼴이 사나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무초대사의 모습은 꼭 쓰레기 더미에 파묻혔다가 방금 나온 사람이었다. 옷은 몽땅 젖은 데다 곳곳이 찢어졌고 흙당 투성이었다. 수원에서 지프를 타고 오는 동안 서너 차례 적의 야크가 기청소사를 받아 그때마다 논두렁과 수채구멍에 뛰어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 전선 파악을 위해 도쿄에서 도착한 일화. 수원농대에서 대통령은 강력적으로 장군을 얼싸놨다. 대통령은 장군 구두가 지금 뭐를 밟고 있어? 맥아더 장군은 각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깍듯이 사과를 했다.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뒤에 들려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승만 대통령 최후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다. 대전으로 남아간 뒤 대통령은 침실 머리 밑에 모젤 권총 한 자루를 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차디찬 그리고 싸늘한 청구가 기분 나빴다. 나의 이런 표정을 읽은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 공산당 선호놈을 쏘은 뒤에 우리 둘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티켓이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 이날 밤 대통령은 나를 불러 세우고 동경 맥아더 사령부로 떠나라고 했다. 그게 명령처였다. 마미, 적이 이 대구 방어선을 뚫고 가까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로 나가야 해요. 그쪽에 부탁을 해놓았으니 당신만은 여기를 떠나주시오. 나는 절대로 대통령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최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겠다고 심지어 말했다. 다음은 2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